걸쭉한 국물에다가 이렇게 당면을 이렇게 묻어서 먹으면 맛있어요. 와, 그래요? 무서워. 소시지랑 어울린다, 확실히. 그러니까 떡볶이가 참 우리 전통 음식이면서 소시지랑 잘 어울리잖아요. 소시지의 조미료랑 기름이 이렇게 나오면서 국물에 약간 반칙이죠, 사실 조미료 쓰면. 조미료를 소시지로 쓴 거예요, 그러니까. 제가 맛 설명을 드리면 달콤한 부대찌개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그래서 잘 어울리는 거예요. 맛이 없지 않겠죠, 분명히. 아주 좋아요. 치즈 넣구나. 치즈 라볶이 제일 좋아요. 치즈 라볶이. 야, 치트키 썼네. 치즈 is a winner. 아오. 조금만.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. 무서워. 어우, 색깔이 왜 이렇게 빨개? 어우, 색깔이 이거 막 무섭다, 약간. 내가 국민학교 때 처음 만든 떡볶이 맛이 나. 진짜로? 아, 눈물 날라 그랬어 지금. 눈물이 나면 좋아요. 맞아요? 뭘 넣은 거예요 도대체? 넣지 말라니까 살살. 그러니까 약간 토마토 맛이 나잖아, 그죠? 살살 넣었어. 소시지. 먹어봤어요? 먹어봤어요? 본인이? 아직 안 먹. 아직 안 먹. 먹어 빨리 그럼. 먹고 싶으면 그 다른 사람 저한테 그 사부님 걸 먹고 떡볶이가 이런 거구나 하고 자기. 아니 내 것도 먹지 마. 자, 먹어봐. First 떡볶이. First 떡볶이 ever. 첫 번째. 오케이. 자, 일단 본인 거 먹지 말고 안 돼. 안 돼. 안 돼. 첫 떡볶이 이거 먹어야지. 이거 일단 어때? 와우. 와우? 와우? 응. I mean, 칭찬하지 하고 싶지 않아요. 본인을 칭찬하고 싶지 않대. No, try this. 내가 줄게. 좀 불긴 했지만. 아하. 오케이. Take it. 오호. 오호. 이제 이해했어. 아, 너무 웃겨, 진짜. 네. 요걸 시작으로 이제 레시피를 바꿔나가시면 되는 거예요. 자기 거 먹어보고 조절하면 이제 쉬워질 거예요. 짜다. 왜 짜지? 너무 적게 넣었나? 국물이 다 쫄아들어서요. 좀 짜요. 오케이. 왜 그렇지? I don't know.